아,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지금 어제 이제 그 하이브리드 대학이나 또 지금 VOV 이제 보이스 오브 비엔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예대하고도 토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어제 한 내용이 이제 법적인 문제. 지금 그 수업을 해외에서 학생을 받아들여서 하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니까 같이 이제 서울예대 그 산업 교수님, 김 교수님하고 토의를 한 것인데, 어제 내용은 이제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있는 이제 80%의 오프라인 수업과 20%의 온라인 수업이 허용돼 있지만, 그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니, 그러면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프라인 수업이 지금 90%인데, 아주 온라인 수업이 90% 하고 있는데, 그럼 졸업장 못 주게 되는 게 고등교육법이냐? 예? 뭐 법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고등교육법인가? 뭐 국회에서 돼서 제가 이제 일원이 산업협회에 계신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고등교육법에서 국회에서 정한 룰이 80%의 이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만 20% 온라인을 허용하는데, 그걸 가지고 졸업장을 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는 그 코로나 이전 얘기고, 코로나에서 지금 그럼 대학교 모든 사람들 졸업장이 이제 불법이냐고, 못 줘야 되느냐? 에? 어차피 지금 주기는 가정하에 학적은 받았고, 뭐 등록금 보완하라 이런 얘기도 다 이걸로 충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하자 이런 건데, 그렇다면 교육법이라는 것이 이미 벌써 그 법령 하에서 할수 없는 걸로 갔다면 그냥 그렇게 학교가 오픈해서 수업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마 총장님하고 상의를 했나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총장님 생각은, 그렇다면 한번 조금 전 검토를 해서, 우선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뭐잘 모르죠. 대학원 평생교육원 방식으로 해서 수료증을 주는 건 가능하다. 졸업장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 같은 데살때 수료증 받는 거 가지고, 이게 결속력이 있겠냐 생각하면 좀 불안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우선 베트남에서 어떤 과목을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고 관심 있느냐. 한국이 지금 케이팝이나 뭐 이런 데 지금 상당히 인트레스를 가지니까 그런 걸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 캠퍼스, 이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다 듣는데, 그 VOB 캠퍼스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VOB 칼리지 안에 교실 하나를, 이제 프로젝트 하나에는 학생들이 나오고 하나에는 선생님 강의가 나와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게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나오는 걸 보고 수업을 해보면, 정말 그 한국 학생 거기 같은 교실처럼 보이거든요. 같이 앉는 것처럼 VR 클래스로 느꼈는데, 실제 옆에 있는 학생도 뭐 교실에 가서 옆에 있는 학생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학생 앞에 크게 나오고 선생님도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캠퍼스와 인터랙티브, 온라인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저 서울예대 총장님은 온택트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택트 같이 보니까 오히려 더 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 수업을, 졸업장을 주니 안 주니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수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졸업장의 법적인 문제, 지금 뭐 우리 그저 일원이 산업협회에 있는 그 국장님 얘기로는 교육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안될 거라고 얘기하고, 총장님도 그건 안될 거라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면 지금도 불법인데 지금도 주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 유 장관님이 그런 공문 하나 내려보내서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걸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 수업한다 이렇게 된다는 건 교육법이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육법 얘기를 왜 지금 우리가 뭐 베트남이랑 하든 국내에서 하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무슨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나 주장을 해서 하고, 저희는 지금
기존의 기술로 있는 이그 소위 오프라인 교육 교실 문제와 온라인의 장단점을 합한 VR 클래스, 뭐 아까 말씀하신 VR 하이브리드 교실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실에 와서 더 수업에 몰입이 되고, 온라인으로 봐도 충분히 강의가 되고, 선생님들이 지금 저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작동하는 거가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동영상을 보고 교실 수업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디스커션 하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돼요. 저도 뭐 아마 대한민국에 저처럼 대학교에서 강의도 그래도 꽤 많이 했고, 뭐 해외에서도 해봤고, 뭐 과외도 많이 해봤고, 어쨌든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저전 세계 다니면서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서로 상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지금 케이팝으로 한국 하면은 지금 뭐 한국의 문화예술 쪽의 학교라면 MIT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 이제 서울예대든 뭐 영상대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여러 대학들의 거를 가지고 빨리 학생들이 그런 문화도 배우고 한국말로 하는 수업도 하게 만들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서울예대랑 얘기하고 있는 한국말로 강의하고 한국어 ESL이죠. 랭귀지 클래스를 같이 해가지고 하는 강의를 하고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희 이제 바람이고 저희 기술을 써서 넣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면 현재 법적으로도 평생교육원법은 하는 건 문제없다. 수료증은 문제없다. 가면서 졸업장 부분은 아무래도 뭐 허락 받아야 되겠죠. 교육부 산하니까 교육부에 가서 하는데 지금 어차피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 없이도 되고 있다면 그냥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콜럼버스 달걀을 깨고 시작하고 하나하나 가다 보면 거기 그걸 보고 학생들 반응을 발표하고 그걸 보고하고 하다 보면 될 테니까 이번 주에 같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비에트남에 관심이 있는 거가 뭐몇번 얘기했지만은 거기는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가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사실 그 좋은 대학에 대한 거, 좋은 과에 대한 거가 좋은 과가 의대, 법대 뭐 이런 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좀그 공대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낮은 것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비에트남에서 좀잘 트레인된 학생들이 비에트남 개성공단 같이 좀 해가지고 거기서 이또 거기에 미리 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우리 김 대표님 같은 분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놀라우신 거예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전문가로 계시다가 거기에 베트남 가서 방송 쪽에 여러 인맥을 통해서 지금 브이홉이나 이런 데 인맥을 갖췄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분한 분을 만들겠습니까? 방송 얘기 편하잖아요. 제가 방송 기술에 대한 얘기 편하고 거기에 뭐 OTT 얘기도 하시고 뭐 세틀라 위성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위에 지금 스마트 플랫폼인데 어쨌든 과거의 방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 방식 위에 조금 더 파퓰러한 게 가고 방송의 펀더먼털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VOB 그 칼리지의 상당한 그 정치적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공산당 이런 멤버들하고도 친분을 쌓아오신 거고 그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 김 대표님은 정말 보물 같으신 분이다 제가 볼 때. 아유, 그래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오셔서 또 이렇게 저희 제품 소개도 해주시고 또 베트남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잘 모셔야 되는 분인데 아유, 아닙니다. 또 이제 교육계에 대한 인식을 또 미리 준비가 되셔서 부협이 캠퍼스까지 하고 하시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나를 잘하게 되면요 이게 카이스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북한하고도 관계가 좋은 베트남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북한의 김책공대 이과대도 거기 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꼭 단둥이 같이 하나더라도 조인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베트남을 통해서.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전향적으로 해서 하는데 시작을 무조건 해야 뭐가 이제 되니까 시작하고 반응을 보고 그걸 가지고 뭐 교육부를 가든 뭐 산업부를 가든 뭐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만들면 저는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이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어렵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 연구소를 하나 좀 가지고 거기라도 더 해야 돼. 저는 뭐 러시아에도 많이 해봤고 캐나다에도 해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인력 활용에 상당히 장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수 인력 확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러시아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인도로 가서 쉬우냐? 인도 벌써 미국 막 이런 데다 들어가 있어 쉽지 않아요. 거기도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한국말로 교육시키는 데가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그뭐 박항서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랑 달리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랑 좀 통하는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챌린징한 것도 있어서 잘그 파트너십이 되게 하면 베트남도 빨리 성장하게 될수 있고 우리도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꼭그 문화예술 방향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방향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또 카이스트 잠깐 가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고 또 해외에도 이렇게 좀 요새 유학생도 많이 오니까 그런 걸좀 활동하는 걸 필요로 해서 어떤 요 제목으로 해서 한번 간단한 제안 들어가지고 우선 서울예대 총장님한테도 드리고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시작을 돈이 있든 없든 시작을 하면 될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약간의 우리가 뭐 장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컬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묘하게 4G가 정말 아프리카 내가 며칠 전에 아프리카 콩고인가 어디에 페북 친구가 있걸래요. 너랑 나랑 한번 화상회 해보자 했더니 연결이 됐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질이 완전 HD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올렸는데 그냥 길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여러 가지 이제 원조도 받고 하면서 그 스마트폰 이런 게 보급이 많이 됐는데 그 장치를 2G를 하거나 3G를 하는 게 아니라 4G로 한 거예요. 왜냐 그런 거 2G 생산이 어디 됩니까? 핸드폰이 뭐 3G 핸드폰이 쌉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4G로 세상이 딱 됐을 때 이것이 정말 50억 개 이상이 갖춰지고 모든 사람이 핸드폰 하면 상시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됐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지 부처님이 한 건지 천지신명님이 한 건지 모르지만 딱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대책이 있을 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시간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티피셜하게 맞습니다. 보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문화가 공유되고 이런 기술이 연결되고 하는 것이 되는 거에 뭐 저도 일부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오프라인 수업만 못한 온라인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관념을 바꾸고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뭐 교실 없이 교육은 잘안 되니까 학생이 모여야 되죠. 그걸 같이 넣는 MOOC. 지금 MOOC은 선생님이 그냥 에라 나는 강의 있으니 니네 봐 이런 거지만 선생님 MOOC을 관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클래스를 유지해서 온오프 클래스를 갖춰가게 되는 이 하이브리드 캠퍼스가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이 여기 와서 지금 저랑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필연으로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같이 작업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VUB 칼리지에서 할수 있는 것들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 뭐 지금 이미 다 얘기는 던져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고 같이 뭐 얼굴을 맞대고 미팅을 할수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추진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희 베트남에 계신 분들하고는 영어로 하십니까? 베트남 말로 하십니까? 일단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끝나고 저하고 간단히 그 영어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하죠.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면 그렇게 되니까. 하겠습니다. 예, 잠시 녹화 끝내고 예.